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챕터 4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해서 그 개정 과목이 어떤 내용일 때, 어떤 사건일 때, 어떤 거래를 넣어야 되는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개정 과목을 배워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정 과목과 관련해서 마지막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마감이라는 절차인 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라는 것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실은 회계에 대한 개정 과목 배운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최종적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배웠겠죠.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앞에서 모두 다 배워왔다. 그럼 단순하게 내가 뭔가 장부를 작성하는 쓰임으로만 회사에 가게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재무 담당자라고 한다면, 회계 담당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료를 보고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도 판단할 수 있으면 진짜 정말 금상첨화겠죠? 자,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챕터가 바로 여기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실제 재무제표도 좀 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재무제표 검색하고 해석하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게요. 이제 결산까지 모두 배우고 나니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결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작성 절차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재무제표 보면 좋죠. 그쵸? 맞아요. 첫 수업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봐도 사실, 뭐 그냥 하얀색 화면을 강사님이 보여주네? 재무상태표가 저렇대.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았어, 글씨. 근데, 그냥 그런 거 있나 봐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복습이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내용들, 과연 나는 이제 보면 눈이 보일까? 그 자료가 어떤 걸 담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때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거예요.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에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적정 의견이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좋은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이 친구 입장에서는 회계 감사를 받으면 뭐 excellent, good, 뭐 great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지 될것 같았는데 그냥 적정 의견을 드립니다. 뭐 이러니까 나 잘했다는 건가? 아니면 나 못했다는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할 거고. 아 그러면 적정 의견이 뭐냐? 이랬더니 가장 좋은 걸 드린 거예요라고 하길래 아그 가장 좋다는 얘기면 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건실한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에서는요, 저희 재무제표를 좀 실제 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는 회계 감사 의견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감사 의견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이번 강에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에 입수해서 이제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뭐 다트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재무제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명을 검색하시고요. 재무제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사업보고서를 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뭐 교재에 있는 거 보고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시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굳이 뭐 접속을 해서 내용을 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재무제표가 어디 있는지 저희 이 회계 관리, 2급의 회계 원리 수업 아니면 보러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도요, 막상 실제 재무제표를 보지 않은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본 다지기도 하고 재무제표도 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어디에 있고 그 재무제표를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회계감사 의견은 어떻게 받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화면 보고서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검색창에 와서 우리 같이 검색해 보기로 했잖아요. 한번 여기에다가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넣어도 되고 정확하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바로 자동으로 아래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뭐 다트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주소를 치고 당연히 들어가셔도 되겠죠. 자, 그럼 저희 책에 있는 화면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회사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너무 궁금해. 요즘 뭐 다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갤럭시도 쓰고 뭐 그 다음에 비스포크 냉장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저 이제 삼성전자 하고 그냥 엔터만 쳐봤어요. 엔터 치고 나서 보면은 기간이 지금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뭐 2021년 2월 18일까지 이렇게 검색하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보고 뭐 6개월 단위로 보고 싶다 혹은 1년 단위로 보고 싶다 혹은 나는 2년치 자료를 모두 다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각각의 버튼으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기공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정기적인 재무제표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6개월 단위로 반기보고서도 있겠고 3개월 단위로 분기보고서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주요사항 보고다라는 내용도 있고 발행공시, 뭐 그 다음에 지분공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취소가 되고요. 자, 우리 뒤에서 감사받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 관련 이 부분은 조금 같이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줘야 할 수도 있겠죠. 자,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만 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머지 내용들도 다 전체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검색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사실 감사 보고서는요, 사업 보고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2021년 2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0년도에 대한 사업 보고서가 이제 지금 한참 작성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거는 안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3월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접수일자 보이시죠? 4월 1일 아니면 3월 30일 이쯤에 이렇게 공시가 되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3월 30일이나 아니면 4월 1일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년도 거를 봐주시면 아, 이렇게 기업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사업 보고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사업연도 2019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주권 상장법인이고요. 김기남 씨 대표이사 있고요. 소재지, 예, 주로 뭐 수원은 삼성전자가 뭐 있잖아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본점 소재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뭐 회사의 개요나 연역, 자본금의 변동사항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주식 총수, 도대체 주식이 몇 주나 있길래 다들 삼성전자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보통주와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해서 각각 이렇게나 많이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거는 이제 2019년 기준이니까 이후에 뭐 유상증자를 더 했거나 그러면 변화가 또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의결권 현황이다 라고 해서 보통주 의결권 우선주 뭐는 몇 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배당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험 수업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삼아 내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라고 해서 사실 하나씩 클릭해보는 정도이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게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재무제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49기부터 3개년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유동 자산 내역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았을 때 7천, 8천, 7,200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작았다가 늘어났다가 좀 다시 줄어들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설마 삼성전자가 유동자산이 7,200, 659,000, 80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뒤에요. 0이 몇 개나 더 붙었는지 아세요? 자, 뒤에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로 공 6개가 더 붙어요. 저도 그런 금액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얼마야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이 되지 않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저희 나누어서 학습한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요. 뭐 유동자산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 채권, 미수금, 성급금, 성급비용 이러한 당좌 자산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재고 자산도 있고 기타 유동자산이다라는 항목을 별도로 넣기도 하죠. 자,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 외에도 뭐 여기 회계 원리 수업에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총계가 나와 있어요. 자산 총계랑 당연히 아래에 부채 자본의 총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부채 쪽에 보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 액수를 보면서 아, 이 회사 비유동부채도 많지만 유동부채가 정말 많구나.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채라는 걸 발행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채가 여기 존재하고 있겠죠. 예전엔 장기 차입금이 없었네요. 근데 이 2019년도에 차입을 좀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금액이 있군요. 디웰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아래로 좀더 내려가 볼까요? 자본금의 우선주, 보통주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종류를 나눠 놓은 거고 그 외에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만약에 여기 과로로 넣어놨다면 그건 결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결손은 없어요. 계속 이익잉여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기타 자본 항목에 자본 총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본이 계속 증가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총계까지 자료를 보았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3개년도 보여지고 있고요. 수익,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 마이너스 매출총익, 영업에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 났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자, 기타 수익, 기타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다 고려를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주당순이익이 높아지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희 이제 수업에서 이 파트에서 주당순이익에 대한 언급도 할 텐데 지금 2019년도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주당순이익이 조금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볼수 있겠네요. 처음에 2017년도에는 높았다가 2017년도에 4천 그 다음에 2018년도 4천대 했다가 다시 2천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해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보았던 당기순이익에다가 이 매도가능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은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을 다 반영해서 포괄손익으로 보는 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사실 저희 시험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회계관리할 때는 별로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기 사업보고서에 들어오시면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본변동표도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 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기타 자본의 항목에서 자본 합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재무상태표만 12월 30일 현재인 거지. 우리 손익계산서라든가 자본변동표 보면 이렇게 일정 기간을 나타내 준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됩니다. 자, 현금흐름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지금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금흐름표. 우리 현금흐름표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 배웠죠. 이 간접법들은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흐름을 파악해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먼저 나와 있으면 간접법 방식의 현금흐름표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사실 요건 좀 약간 미쓰기는 해요. 뭐냐?
저희 재무제표 구성 항목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빠졌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 옛날, 벌써 이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재무제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랜 관행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재무제표 항목에서 빼버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여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보세요. 어차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 이렇게 넣었다고 해도 필수 구성 항목이 아니라는 거지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넣어놓은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재무제표 구성 요소도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주석사항에 사실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준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 종류는 아니지만 주석사항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라고 한다면 주석에 들어가야지 좀 더 좋은 자료이더라. 그래서 주석까지 재무제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석 내용에 좀 더 자세하게 줄줄이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서에 어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했는지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보유 중인 현금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거 이런 요구불 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에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현금 전환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바꾸자고 할 때 뭐 중도 수수료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100원, 200원 정도 혹은 약간의 돈도 필요 없이 현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을 때 이렇게 가치 변동의 위험이 아주 적다고 한다면 이런 유동적인 단기 투자 자산까지도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뭐 금융자산이나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인식과 제거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면 뭐 그냥 설명집 정도 아닐까 했는데 거의 뭐 책 한 권에 대한 내용만큼이나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냥 정말 기타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인데요. 자, 이 책이 왜 3일회계법인으로서 이제 주로 삼성전자를 언급하나 봤더니 저희 이제 이 시험의 주관사도 그렇고 책을 출판한 것도 그렇고 3일회계법인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3일회계법인에서 삼성전자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법인 자체가 이제 3일회계법인이 감사를 했고요. 감사 의견은 이 뒤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4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현재는 계속해서 적정 단계로 이렇게 감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적정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뒤에 내용을 이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좋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그 감사 의견이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더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요. 뭐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 봤어요. 뭐 더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서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길을 열어드리는 거지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라고 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이 시험의 취지는 조금 벗어나서 딱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누가 그래요. 아, 왜 강사님은 삼성전자만 좋아하세요? 저는 LG전자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LG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사업 보고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역시나 나오죠. 똑같이. 그리고 재무제표 클릭을 해주면 재무상태표 나오고 손익계산서 포괄손익 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나와요. 여기는 그래도 좀 잘 지킨 편이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없죠? 어디 있냐면 주석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해서 찾으면 이익잉여금 구성내역 처분계산서 해서 여기에 주석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지 좀 더 올바른 방식이긴 해요. 그러면 얘는 누가 감사했길래 이렇게 잘 작성했느냐? 똑같아요. 3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정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의견이 나와 있죠. 대부분 적정 의견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적정 의견 못 받으면
되면 상장 폐지 당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적정 의견의 보고서들을 주로 보게 되겠고요. 자, 적정 의견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나머지 의견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또 칠판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보면서 계속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화면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었고 LG전자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서 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자, 지금부터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요. 꼭 여러분들을 잘 봐주세요. 시험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몇 회차의 시험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볼 수 있는 가능성 한 7, 80%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회계 감사 의견. 앞에서 저희가 봤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재무제표들 모두 다 적정 의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하나는 적정, 하나는 한정, 그다음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저희 시험 문제에 감사 의견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빼놓고서 다른 걸 뭐 넣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희 시험의 유형은요. 회계 감사가 쭉 이런 의견을 주고 있어요. 의견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그 의견 서술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예요. 만약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작성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아주 잘 지키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올바르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고서 아 이거 적정 의견을 내놓은 거구나. 이 재무제표는 일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 아 이거는 한정 의견을 낸 재무제표구나. 회계감사 의견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를 보고서 그게 의미하는 감사 의견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포인트 잘 잡으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적정 의견이다라고 하면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의견을 준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회계사가 와서 회계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재무제표를 보는데 뭘 보는 거냐면요. 그들은 이 회사의 자산 상태가 좋다, 부채 상태가 좋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회계 직원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들을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공정가치로 평가하자. 라고 하면 그 공정가치라는 규칙을 잘 지켜서 평가를 잘 해놓았는지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이 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가치 평가를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럼 좋아. 이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을 잘 지켰구나.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는데 평가 이익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보내자고 했는데 여기는 만약에 영업의 수익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점은요. 그 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적정하다라는 건 그냥 기업회계 기준을 다 잘 지켰다. 원칙을 잘 따라서 작성을 했다. 이거에 대한 적정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한 게 없어. 다 기업회계 기준을 잘 따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진짜 막 부도 날 직전에 아주 힘든 회사도요. 적정 의견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잘 지켜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한정 의견이라는 건 뭐냐? 재무제표의 일부가, 여기 제가 핵심 단어가 일부라는 단어가 보이면 한정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견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정 의견이라고 딱 찍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만 그냥 수루룩
읽지 마시고 키워드 단어를 잘 봐주세요. 일부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정적으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좀 근간이 흔들리는 혹은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오차 범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발견했을 때 이 회계 감사들은 한정 의견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일부 조금만 잘못된 경우예요. 부적정 의견을 낸 정도는 어떨까요? 회사의 재무제표가 너무 기업회계 기준을 다 위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위배해버렸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을 거의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규칙대로 막 작성을 한 거야. 그래서 자료 제출은 다 줬거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근데 이게 뭐 한두 가지 틀린 게 아니라 죄다 다 지 멋대로 해버리니까 아휴 이거는 의견을 좋게 줄 수가 없겠어요. 이 부적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셨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좋은 게 적정 의견이고 조금 반만 인정해 주는 게 한정 의견이고 의견을 이거는 너무 나쁘다, 배드다 라고 하면은 예, 부적정 의견을 줬어요. 그러면 100%, 50%, 0%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러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뭘 줘야 되겠어요? 재무제표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재무제표 신뢰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필요한 충분한 감사 증거가 안 오는 거야. 아니 뭐 자료가 있어야 의견을 주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겠어. 그러니까 부적정 의견은 그래도 자료라도 다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적인 자료를 봐도 이거는 진짜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구나. 다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부적정 의견이라도 내놨지. 근데 아예 자료를 반 덩어리만 가지고 오는 거야. 나머지 반은 어디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가짜인지 실제인지 어떻게 알아? 뭐라도 자료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데 자꾸 필요하지 않은 자료만 가져와. 진짜 필요한 자료, 내가 의견을 줘야 되는 자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증거가 없으니까 아, 나 의견 못 내겠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적정 의견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내가 자료 다 보고서 아 이거 부적정 의견이야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난 자료 자체를 절반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감사 의견에 대해서 내놓을 수 없어. 의견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견 거절은 마이너스 상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단계의 의견들을 보아왔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웨이 강의 들으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적정 의견.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의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X1년 12월 31일과 X0년도 12월 31일의 현재 재무 상태, 그 다음 동일자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쓰는 일반적 멘트야, 멘트. 이걸 다 볼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적정 의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에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러면 적정 의견. 그 다음 한정 의견. 자 대부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앞에 적정 의견이랑 같아요.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앞부분에 한정 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 걸리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적정하다고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의견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하나 제외하고는.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할 때
여기에 괄호를 치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셔야 되겠죠. 예, 어떤 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술이 된 사항에 미치는 영향만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을 때는 적정 의견이었지만 무언가를 제외하고서 적정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한정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의 근거에서 논의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자료들을 봤는데 자료가 다 오긴 했단 말이야. 근데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 유의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걸리는 점이 있어서 그 걸리는 점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좋다 그러면 한정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걸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적정 의견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이제 의견 거절이겠죠. 의견 거절은 뭐예요? 항상 요 멘트가 있어요.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는 지금 표현을 했을 때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뒤에는 아예 뭐예요?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예, 각각의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잘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적정 의견은 모두 다 좋다. 한정 의견은 일부만 제외하고는 혹은 제외된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적정하다.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은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부적정하다 혹은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의견 거절은 증거가 없으니까 의견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잘 구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 뭐 있었어요? 우리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실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적정 의견이 아닐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우리 회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느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느냐 이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해도 아무런 뭐 손해나 데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회사들은 그냥 내 멋대로 다 회계장부 작성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작성하고 그게 틀린 건 줄도 모르고 작성된 재무제표를 막 주주들이든 여러 외부 관계자들한테 혹은 외부에 있는 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냥 막 뿌려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아, 이 회사 재무제표는 괜찮은 거겠지? 아, 자산이 많은 회사구나?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구나? 이렇게 혼자서 판단을 해버리고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슬픈 사연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감사 의견을 받게 하고 그 감사 의견을 받은 회사들 중에서 만약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한 회사다. 라고 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은 좀 잘 지켜.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장려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페널티 적용하는데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사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뭐 주권 상장 기업은 코스피 상장 기업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이 만약에 한정 의견을 받는 거거나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받으면 모두 다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 혹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은 대부분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회사가 계속해서 회계 기준을 잘 지켜서 작성하고 있구나. 회계 기준을 잘 못 지키면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하나씩 계정 과목 배우면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금액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하는 이유가 뭐다? 시험에 붙으려고? 물론 그건 1차적인 목표고요. 시험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올바른 회계처리 방식을 배우셔서 기업에 적용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그걸 회계감사들이 보고서 어떻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아, 기업 회계 기준을 잘 따라서 작성했구나. 적정 의견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 학습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버리면 기업 회계 기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받게 될 거고요. 나로 인해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잘못되어 의견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회사의 총자산을 파악하고 총자산 중 채권자 주주 몫이 얼마인지 파악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주주의 몫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의 몫이 많다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주주의 몫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산이 10이다라고 했을 때 뭐 부채가 5, 자본이 5 이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부채가 2에 자본이 8인 회사가 있으면 주주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빚이 적다. 빚이 적은 회사가 굉장히 잘 사는 회사구나.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건실한 회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주주의 몫이 낮은 회사들. 자, 자산이 똑같이 10이 있지만 그 회사는 보니까 자본, 주주의 몫은 2밖에 안 되고요. 부채가 8이나 되더래요. 혹은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부채가 더 많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자본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손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손이 발생해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즉 주주의 몫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우리는 자본을 잠식했다. 즉 주주의 몫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부실한 기업이며 부도 직전의 회사다. 왜? 이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해서 이익잉여금이 없고 오히려 결손금이 생겨서 결손으로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회사의 총 자산보다 채권자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고요. 총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요. 이렇게 되면 주주의 몫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부실한 회사다라고 하죠.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앞에 숫자만 떼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산이 뭐 4,300만 원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보는데 그냥 43 이렇게 했고요. 부채가 44예요. 자산과 부채를 비교했는데 부채가 더 크죠? 자본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어쨌든 자산의 총계와 부채의 총계가 똑같이 4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44면 자본이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렇게 자본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총 자산보다 총 부채가 더 많으면 주주의 몫은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을 자본 잠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금 사정에 대해서 검토하자라고 해서 우리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회사의 자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느냐. 차입금 등을 적정한 시기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입금 하면 유동 부채도 있고 비유동 부채도 있잖아요. 근데 비유동 부채는 사실 1년이 초과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얘들은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사에 뭐도 있어야 돼요. 현금도 그만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뭐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계정에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어디에 유동 자산 쪽에 유동자산이 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회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구나, 충분하게 갚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아,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형자산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유형자산들은 회사가 실제로 영업에 써야 되는 거고 앞으로 회사에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속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영업을 계속 할 것인데 자꾸 영업에 쓰고 있는 물건을 가져다 팔아서 빚 갚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빚을 갚기 위해서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유동자산 중에서도 물론 재고자산을 팔아서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려면 유동자산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현금화 시키기가 가장 빠른 당좌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회사가 아, 그 회사는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현금이 많은 회사니까 아, 그 회사는 부채 갚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현금이 얼마 없는 회사야.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검토해서 이 회사가 안전하게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한번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자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재무상태표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 오셨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고 왔을 때도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거랑 당해년도 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산에 대한 내용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부채와 자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자산 항목에서 유동자산 부분을 봐주시고 그다음 부채에서 유동부채 부분을 봐달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회사의 유동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유동성을 분석할 거냐?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내가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유동 비율 혹은 당좌 비율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회사가 유동성이 좋은 회사다. 지금 내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자는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 자기 자본, 주주의 몫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주의 몫과 부채를 우리가 잘 비교를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부채보다 자본의 비율이 더 많은 상태이면 그 회사 괜찮은 회사야 라고 얘기해 주겠고요. 오히려 자본보다 부채 비율이 더 큰 회사들은 이 회사 조금 위험하겠다 라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서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많으면 좋은 회사,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회사, 부채가 오히려 더 많은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회사 이렇게 좀 나눠보자는 거고요. 부채 비율을 그래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자기자본비율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비율이라든가 당좌비율, 부채비율은 자주 나와요. 근데 자기자본비율은 그에 비해 좀 덜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한참 그 시험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부채비율만 나다가 자기자본비율을 오랜만에 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유동비율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유동자산을요. 유동부채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재무상태표 이런 거 봤었는데 자산에 대해서 보면 뭐 유동자산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보니까 유동부채가 10, 비유동부채가 10.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50, 50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30이 자본 이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동비율이다 라고 했을 때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동비율이라고 해요. 자, 너무 똑같은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꿔볼게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유동자산을 뭐로 나누어라? 유동부채로 나누어라. 자, 그리고 나서 1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200%다 라고 유동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동비율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럼 공식을 알려주고 나와요? 아니요. 공식 안 알려주고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비율이라는 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라. 그런데 유동자산 안에는 뭐도 있더라는 거예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엄격하게 이 중에 팔아서 돈 되는 거 말고 지금 바로 돈으로 땡길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그게 바로 당좌자산이죠. 자, 당좌자산을 봤더니요. 당좌자산이 이 회사가 7.5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2.5만큼 있더래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7.5에 해당하는 당좌자산, 부채 5, 그 다음에 7.5에 해당하는 이런 당좌자산들을 가져다 놓고서 여기에 숫자 100을 곱하시면 나름대로 당좌 비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당좌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라고 하면요. 한번 해볼까요? 7.5 나누기 5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니까 15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구나. 지금 유동 비율만 봤을 때는 이렇게 200%였는데 당좌 비율을 보니까 150%구나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저야 지금 공식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가 엄청 많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유동자산만 뽑고 유동부채만 뽑아서 유동비율을 구할 줄도 아셔야 되겠고요. 당좌자산과 유동부채를 가지고서 당좌비율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들이 유동성을 파악하는 분석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부채, 유동부채,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를 현금과 같은 성격의 자산들로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기억하실 때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자산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유동비율이고요.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당좌비율이에요. 대부분 이 위에 있는 걸 가지고서 어떤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조금은 공식을 외우실 때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단기 유동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비율이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대한 공식 잘 기억하고 뭐 따로따로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유동비율, 당좌비율, 즉 단기 유동성에 대한 비율들은 우리가 위에 유동자산을 넣으면 유동비율이 되고 당좌자산을 잡으면 당좌비율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뭐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동부채에 대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적인 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장기적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유동성이잖아요. 얼마나 흐름이 좋은지. 뒤에는 내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가는 회사인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안정감 있게 가는 회사라는 건 자기 자본 비율, 즉 순수한 자본의 비율이 많은 회사가 그래도 안전성이 좀 좋은 회사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이 위에가 자기 자본이에요. 자, 자기 자본을 나눠주세요. 뭐와? 부채와 자본 총계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부채가 5고 자본 총계가 5인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도 5가 되는 거겠죠. 자, 부채가 8이고 자기 자본이 2가 있는, 아,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2인 회사가 있어요. 자기 자본이 2라고요. 이런 회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부채와 자본 총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뭔가 예, 제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부채와 자본 총계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5, 5, 더해주시면 10. 부채와 자본 총계를 더해주면 10. 그 다음에 여기에 5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5인 회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 근데 여기 자기 자본이 2인 회사는 총 자본이다라고 해서 부채와 자본 총계를 다 더한 값을 보았을 때 10으로 똑같았는데 자기 자본이 2밖에 안 되면 지금 이 회사는 20%다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 이 부채와 자본의 총계를 가지고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들은 자기 자본 비율도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장기적으로 안전한 회사다, 안정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많아져서 자기 자본 비율이 큰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판단해 주겠죠. 자, 이제 부채 비율은요. 이 위에 걸 기준으로서 기억하시라 그랬죠? 얘는 자기 자본이 올라가 있어서 자기 자본 비율이었잖아요. 부채가 올라가 있으면 부채 비율이에요. 자, 근데 부채를 뭘로 나눠요? 자기 자본으로. 그리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자기 자본 비율도 나오는 경우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자기 자본과 부채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죠. 자기 자본이 100인 회사가 있어요. 부채도 똑같이 100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100%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기 자본이 100인데 부채는 200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더 많은 회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 회사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자기 자본과 부채를 따졌을 때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죠. 부채가 많은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부채가 많은 회사는 좀 위태로운 회사예요. 부실한 회사라고요. 빚이 많은 회사니까. 그래서 빚보다는 그래도 내 돈, 내 자기 자본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못해 집이라도 하나 살려고 한다면 집 살 때 대출을요 막 엄청나게 많이 해주지 않죠. 집에 대한 대출 비율이 70이고 내 돈이 30%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금융권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60%, 그 다음에 40%, 여기까지 가려면 뭐 제2금융권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비중보다 부채의 비중이 더 많게 되면, 혹은 그 부채의 비중이 더 많은 상태를 지나서 훨씬 더 또 비교해서도 더 많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빚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나 혹은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1금융권이 아닌 이자가 높은 2금융권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채가 당연히 많으면 부채 비율이 많아지겠고, 부채 비율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그 회사가 좀 어려울 수 있더라. 자, 관련된 예제 좀 볼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주식회사 3일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유동 비율이다라고 하는 걸 구하시려면 유동 자산을 위에다가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 자산을 뭘로 나눈 거예요?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100%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00%가 유동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위에 당좌 자산을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뭘로? 똑같이 유동 부채. 자, 그러면 당좌 비율은 200%인 회사예요. 그 다음 부채 비율을 구해보래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었다? 부채.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부채는 현재 4천이에요. 자, 부채 비율 구할 때 그냥 부채를 나눠주세요 그랬지 유동 부채를 나눠주세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채를 가져다 주고요. 거기에다가 자본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300%, 당좌 비율이 200%, 그 다음 부채 비율이 100%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박스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다 주셨을 때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유동 비율도 구할 수 있고 당좌 비율도 구할 수 있고 부채 비율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한 재무제표들 보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만 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더라. 어떤 의견들은 이런 의견들은 한정 의견은 일부에 대해서는 좀 걸리지만 그래도 적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줬다. 하지만 이 한정 의견 이후에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은 모두 다 배드인 상태이다. 부적정 의견은 자료는 다 받았지만 이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해, 부적정해, 이렇게 좀 중요한 실수를 했어 라고 의견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주는 거고요. 의견 거절은요, 아예 감사 증거 자체가 얼마 없어서 의견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 의견 못 내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견 거절이었죠. 잘 구분해 달라고 했고요. 유동 비율이다, 당좌 비율이다 라고 했을 때 유동 부채를 우리가 잘 상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비율을 가지고서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느냐,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로 나누고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비율. 자,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이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나눠주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 부채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부채를 나눠주는 거였죠. 자, 뭘로 나눠줘요? 자본으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주는 거, 부채 비율까지 공식을 좀 잘 마무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다음 강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